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3도, 구미 27.3도, 안동 26.6도, 포항 23.1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5도 등 7도에서 19도로 뚝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4도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의 한 최상위권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 때문에 정시 위주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시는 모집 정원도 적은 데다가 재수생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고3 재학생들에게는 수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치른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전국에서 62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재수생은 6만 7천여 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대학 한 학기를 다니고 재수를 하는 이른바 반수생들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상위권에서는 실수 한두 개로 등급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 다시 수능에 도전해 보겠다는 겁니다. 재수생이 늘어날수록 고3 재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정시의 문은 좁아지게 돼 오는 9일 시작되는 수시 모집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특히 2, 3등급에 해당되는 재학생들은 등급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특히 이 수시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고. 최대 6곳까지 지원 가능한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 세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자신의 수능 성적을 좀 정확히 예상을 해보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수시에 높은 데만 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시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수능에서 실수를 해버리면은 성적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등 수능 변별력은 더 떨어져 재학생들에게 수시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에서 경북대학교의 대입 전형료 수입은 21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 17번째를 기록해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계명대학교는 17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 23번째이자 대구 경북 사립대 가운데 전형료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제명을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의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 수위 결정은 다음 달 초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피해 여성과 관련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메신저 등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정밀 분석하고 있고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려 관계자 소환 조사는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부 부처 장관들과 디지이스트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시의 현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구 광역교통망 구축,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역의 경제 사정과 고용 현실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신라 완경 복원 정비 사업이 한창인 경주 월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협동조합하면 물품의 생산과 구매, 판매나 유통 서비스 부문을 떠올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전국 최초로 한문 번역을 목적으로 한 이색적인 협동조합이 창립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문중에서 가보처럼 내려온 초서 문건을 번역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로 편지글인 간찰에 토지나 노비 매매 문건, 송사 관련 공문서 등 분량이 수백 건에 이릅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삼국시대 이전 고대사에 중점을 두고 쓰여진 역사서의 방대한 사료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아름아름 번역 작업을 해오던 이들이 지난달 함께 모여 고전번역협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번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인 데다 최근 들어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안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전 연구자들이 협동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체계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서 협동조합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조합원은 모두 12명으로 국내 한문국익의 최고 권위를 갖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위원 3명과 석박사 5명 등 대부분 공인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됐습니다. 학계는 물론 고전 전문 연구기관들은 동반자적 관계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의 어떤 번역의 양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번역 사업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난 2012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이후 농수산과 유통 부문의 붐이 일면서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은 국내 총 7,200여 개입니다. 이제 그 범위가 한문 번역으로까지 확산돼 창립된 고전 번역 협동조합이 새로운 지평을 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 수성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성구 모 영어학원에서 고열과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현재 어린이 12명과 교사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어린이 33명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날 급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급식업체에서 보존식 등을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 시민 만여 명이 서명한 집단 상소문인 만인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명 연장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주 시민 만여 명의 뜻을 모아 만인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서명운동 참여 시민이 32만 명을 넘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등 70여 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후 서명을 받은 결과 32만 8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